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어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어 흥부가 보더니 흥부가 보더니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양주 운운하고 양주 운운하고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새통이 열렸겠다 수십 일 만에 박새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자기들아 8월 추석은 다가오부터는 불쌍하게 해줘야 돼. 왜냐면 이제 이 저기 봐야 나레이터가 저기 봐야 거시기가 돼. 그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흥분의 그 가족들의 흥부와 흥부 마누라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그게 어머 세상에 상황이 참 이렇대. 이런 투로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저기 봐 감정이 딱 몰입이 돼야 돼. 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이야 시작. 가난이야. 가난이야. 상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떠나오질 적은 병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한참 설리 울제 일이 한참 설리 울제 흥부가 들어오며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팥소길랑 끓여 먹고 팥소길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부가 박새통을 따다 놓고 흥부가 박새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같이 시작 시르르르르렁 실건
시리롱 쓱싹톡해. 탁! 탁! 쪼개놓고. 쪼개놓고 보니 재성도 떨지 마라. 탁! 쪼개놓고 보 시작! 탁! 쪼개놓고 보니 박동석이 횡! 학원을 같이 박동석이 횡! 학원을 흥보가 어이없어. 우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동석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웬 배 두 짝이 있거늘. 흥보 마누라가 요령감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보 마누라가 마누라 말이 옳다 하고 황괴를 턱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쏙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가살을 한번 떨어 부숴 보는 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대동작을 떨어 부고 나면 돈을 쓰고 돈을 돌아서다 돌아보면 돈을 하나 가득하고 돈가살을 돌아보면 돈가살이 더 하나 돌아서다 돌아보면 돈을 하나 가득하고 돈가살을 돌아보면 돈을 하나 써붙하고 돈을 돌아보면 돈을 하나 여기는 여기는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교가 필요 없잖아요. 빨리 하면서 음만 맞으면 되잖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소질이 있으세요. 랩에 소질이 있으세요. 이게 랩이라. 아, 곡조는 단조로우면서 말처럼 하잖아. 리듬을 빨리 리듬을 붙여서 말을 하잖아. 그 랩이지. 말하듯이. 그 랩이라는 것이 원래 레치타티브의 준말이잖아요. 랩. 잘하셨네. 어찌 떨어보아 놨던지 어찌 떨어보아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9만 양이라가 아니고 하다시 어찌 떨어보아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 1만 9만 양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지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지금은 누구한테 자랑하기보다는 누가 할까 무서워. 이 오진 사연을. 그런데 이 너무나도 오지면서 좋으면서 또 뭐야? 예? 그냥 막 누가 할까 봐. 누가 할까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된 표현을 이제 일단 하는 거야. 표현이 과장되지. 어찌 떨어 뭐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설명을 하는 거야. 어찌 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넣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보리도 춤이라도 한번 줘봅시다. 흥부가 돈 한 캐를 들고 너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감정 넣지 말고 그렇게 가자고. 시작! 어찌 떨어보아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 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먹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부리며 우리 춤을 한번 줘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꾸로 우리 춤을 한번 줘봅시다. 흥부가 돈 한 캐를 들고 노란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 거기를 얼씨구나 절
얼씨구 빨리 붙여야지.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박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기다리고 얼씨구나 절씨구 돈바하라 돈바라 돈바하라 돈바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국어는 술래 바퀴처럼 맹산군의 술에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무기 공명이 붙은 돈 무기 공명이 붙은 돈아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두 번째 방에서 얼씨구나 돈 봐라 여보 와라 큰 자식아 하나 둘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건넌 말 건너가서 너 백분이 물오시래라 보자. 경사를 모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박에서.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하나 둘. 여보시오 여러분들 따한 말 들어보소 하나 둘. 나 한 말 들어보소 하나 둘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하나 둘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하나 둘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문전 걸식을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시구 얼씨구나 절시구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얼씨구나 절시구 얼씨구나 절시구 그치 잘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다 했죠? 어, 자 수정이 한번 해봐. 거기서 거기까지 한번 해봐. 대표 선수구나. 엄마 속이 잘하는 부원장님 계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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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부원장님은 잘해서 안 돼요. 자 해봐. 자 잠깐만. 해봐. 가나타령부터요? 아니야 얼씨구나 해야지 무슨 가나타령으로요? 얼씨구요? 돈 받아요?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저번 주에 받았는데 얼른 해봐 엄마 나 못 하는데 어떡해 시작 나 미치겠다 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해야지 시작 얼씨구나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아먼 얼 아니 이 방인데 두 번째 방에서 다시 시작 네 손 같이 해주세요 아니 같이 안 해 혼자 시작 네. 얼씨다 얼씨구나 절씨구 절시구 잘한다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야 잘난 사람 잘난 그냥 잘난 사람도 못난 돈 그렇지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 맹상군의 수레 바퀴처럼 군이 길어 으가 짧고 맹상군의 수레 바퀴처럼 둥글둥글 이렇게 둥그렇게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생살 직원을 직원을 가진 돈 시작 생살지 생살지 살지 뭐를 하나 놓고 내려와야지 시작 생살지 원을 가진 돈 잘한다 이놈의 돈아 그렇지 하나 돈아 그래 어디 갔다 이렇게 시작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여보와라 큰 자식아 합해서 여보와라 큰 자식아 하나 둘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너희 백본님을 오시네 잘한다 경사 합해서 경사를 보아도시다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다시 얼씨구나 절씨구 그렇지 여보시다 하나 둘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나의 한 말 들어보소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하나 둘 부자라고 사세를 알고 가난다고 안을 마소 앞에서 시작 엊그저끝까지 막금 보가 시작 엊그저끝까지 박흥 보가 문저원 걸식을 문저원 걸식을 문저원 걸걸 걸식을 문저원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오늘날 시작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많이 비슷한데 조금 연습 안 했구나.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시작.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악흥무를 찾아오소. 그렇지. 나도 오늘부터 기미를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시작. 시작. 얼씨구 얼씨구 좋구나. 시작.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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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죠. 지화자죠. 근데 지화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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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화자죠. 자, 더 올려 자를. 지화자죠. 곧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죠. 곧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죠. 곧네 얼씨구나 절씨구.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는 잘했어. 뒤에서 급격히 저기가 떨어진 거는 안 했지. 연습 안 했네. 안 해서. 연습을 한 부분은 완성도가 높고 연습을 안 한 부분은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연습했을 때 시켜주시지. 나름대로 나름대로 저기를 뭐지 그 동편제 특징을 한 60%는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지만 40%가 아직도 부족해. 그 저기를 그 이해가 동편제 특징을 이해하는 게 아직 40%가 부족. 근데 반능선은 이제 넘었네. 네, 이것을 보니까 곧 얻었어. 아, 연습하니까 안 찾으시네. 잘했어. 자, 자. 저기 뭐야. 내가 멘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소감은 뒤로 좀 보류하셔. 나는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저기 하고 어떻게 저기 하는지를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내 공부다 생각하고 해야지. 지금 샘플링을 한 거야. 누구 하나를 무작위로 뽑은 거지. 그래서면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수정이 하는 데보다 더 틀릴 수도 있고 그 하는 곳에서 똑같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 학습마당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안 그래?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소감일 뿐이야.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의 평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그거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야. 더 완성도를 높이고. 내가 이럴 때는 말을 좀 삼가해 주셔. 그리고 저기 뭐냐. 내가 말을 할 때는 박수 이런 것보다는 좀 그것을 기다려주고 내 말을 뭐 좀 들어줘.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여러분들은 평가위원이 아니야. 네. 똑같이 학습자의 입장이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도현님이 한 번만 더 하셔봐. 도현님도 샘플링을 한번 해봐야 겠어. 결석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하실 수 있겠어? 저번 주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결석을 네. 하셨잖아. 그래서 물론 저 조금 완성도는 떨어질 것이고 해보시겠어? 문명씨가 해볼래? 그래 해보셔.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헤이.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헤이. 잘난 사람도 못난 돈. 헤이.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국은 술래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지고 널 가진 돈 우기공덕이 붙은 돈 헤이
말아.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너 말 건너가서 너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하나 둘 여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예. 하나 둘 나의 한 말 들어보소. 예. 하나 둘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하다고 간을 마소. 엊그저끄까지 이렇게 거기가 음이 애매모호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엊그저끄까지 박흥보가 문정원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 구나 거길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부터 기회를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힘들어요. 저 확실히 지난주에 결석을 한 그게 티가 나요. 도현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 뒤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도현님은 지난주에 오셨었거든요. 우리 저기 수정님도. 근데 뒤가 부실해요. 뒤가 음이 애매모호한 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일반 그러니까 동편제 특징이 살아있는 음이라서 그냥 이런 시중의 노래에 익숙해져 있는 귀에는 이게 조금 이상한 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완성도가 떨어지네요. 이 뒤를 다시 한번 더 배우겠어요. 예.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하나 둘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하나 둘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끄까지 박흥보가 엊그저끄까지 박흥보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차가 올라가면 안 돼.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부하고 자하고 똑같아.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야,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 저기 뭐냐 같은 음이라고 부하고 자하고 같은 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안 틀리네요.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절시고 절시고 얼시구나 절시고 얼시구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잘한다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적었네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적었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아까보다 10배 잘하세요. 왠줄 아세요? 이 위원님들 하면서 그걸 수정하고 그걸 듣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시니까 그냥 아까 한 것보다는 10배쯤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기 에러가 안 나. 그렇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응? 아주 잘하셨어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통과를 받으시도록 자 그래도 진도는 나와요. 한참 이렇게 놀더니 한참 이렇게 놀더니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마저 다 봅시다 저 박을 마저 다 봅시다 무엇이 나오려는지 보게 무엇이 나오려는지 보게 흥부가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탄디 흥부가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탄디 그쵸 이제 하나가 나와서 오졌어. 이제 박속에서 진귀한 것이 나오잖아. 뭔가 필요한 것들과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오졌어. 그래갖고 이제는 저기 더 타고 싶잖아. 궁금하잖아. 여보 마누라 이 박동 소리를 말해서 저 박 맞아 타봅시다. 무엇이 나오려는가 보게. 어마야 기대십니? 엄청 그럴 거 아니여. 저 막 궁금하지. 뭐가 나오려는지 참말로 그냥 막 박이 더 없어 환장하지 왜 세 통만 있을까 다섯 통 여섯 통 있으면 무엇이 나올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지금 그런 마음이여 박통이 더 없나 싶을 마음이여 시방 안 그러겠어요 어? 딱 하나 쪽쪽이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 나 두 번째 박을 탑시다 시리롱 시작 시리롱 시리롱 그쵸 당거주소 분위기가 다르죠 당거주소 시리롱
기다리고 담궈 주소. 잘하고 있어요. 헤이요 기다리고 당근여라 톱질이야 가 톱질이야 덩덩집 당근여라 톱질이야. 누군가 이쪽에서 당이 떨어져요. 당근이다 당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하루고 당 거기서 틀린단 말이야. 루고 당 내려가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여하루고 당 그 여기가 들어오지만 여하루고 당 그 여하라 톱질이야 시작. 에이여하루구 당근여라 톱질이야 이박을 타고 둘랑온 같지요.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그건 철잡하고 같아요. 은금보암만 나오너라 저 뚜껑 열리지.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나는 나는 나. 안 달라요.
그렇지. 이제 따져 이제 까라 까라 이제 돌을 잡고 이제 딱 말문을 열고 포문을 열고 공격을 하는 거야. 복숭아들어 이제 여보 이건가 형제가 아니라 잊었어. 너는 형제가 아니라 잊었냐고 이제 따져. 그러지. 어떻게 했어, 너 그 형이 우리들한테 이거 하냐. 그것을 이제 따지려고 해. 어? 나는 안 달라요. 여보 영감 형제가 아니라 잊었어? 잊었냐? 어서 이제 까락까락 이제 뒤에서부터 따지지. 그 따지는 것은 다음 주에 할 것이야. 왜냐 어렵거든. 쫀쫀하게 따지. 이거 사탕 하나 써이 먹고서 이 그놈을 또 다지기를요. 자 돌려. 네. 사탕 두 개 써 먹어. 당을 저기 보충을 하고 이. 다음 주에 저기 큰 사안이 더 많이 할지도 몰라. 어떡하냐. 이제 안 나와. 나 마음은 내일도 나오고 싶어요.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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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과주소 기다리고 당과주소 헤이호 하우소고 방구여라 독지리야 방이 턱 떨어졌어. 이 박을 타고 들랑온 헤이 난다 기다리고 형님 갔다가 들란다 그러죠.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기다리고 흥보 마누라 기가 그러지. 나는 나는 안 달라요.
안 탈라요. 자, 응타령을 무슬 안개를 보고